문화와 예술을 사랑하시는 전주 완산구의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정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윤석열과 윤석열 마누라 김건희와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과 20년간 송사를 하며 사선을 남다리고 있는 정대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마이크를 잡은 것은 2023년 4월 5일 실시되는 전주 재보궐선거 재선거에 국회의원 하나를 뽑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날 여러분들이 투표를 잘 함으로써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고 선거 혁명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조금 전 단상에서 내려가신 백운정 대표와 서울의 소리에서 약 3년간 윤석열은 양아치고 윤석열은 범죄자이고 윤석열은 배신자이며 윤석열은 어느 지방자치 의원감도 안 되는 무식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거짓말쟁이라고 3년간을 외쳐왔으나 윤석열과 윤석열을 편드는 국민의힘 일당들이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산천 조명이 아는 모든 사실을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속이고 결국은 거짓말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윤석열이 말하는 법과 정의, 공정과 상식을 지킨다면은 저도 모든 감정을 풀고 응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제 2년도 되기 원해서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영국 여왕 서거 조문에 가면서 조문 없는 조문을 하고 159명의 젊은이들이 압사된 현장에 가서 영정도 없는 영정도 입회도 없는 그런 걸 찾아가지고 조문하고 나라는 국가 경제는 나날이 무역적자로 추락해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윤석열은 대통령실에 지 친인척들 아는 사람을 비공식으로 채용하고 지 윤핵관이라고는 또 신핵관이라고는 이런 가신들 만들고 국가와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169석이라는 야당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안혜욱 기호 7번 안혜욱 후보께서 이 전주의 선거에 출마한 것은 기회를 잡는 국가를 바로잡고 국군 7일 매국노 윤석열을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는 그런 출정에서 출마한 것입니다. 우리 저는 선거 3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31일과 4월 1일은 사전선거일입니다. 전주 선거구는 9개 동이 있습니다. 각 동별로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은 바쁘시더라도 사전투표소를 찾아가셔서 기호 7번 안혜욱 후보에게
듣도록 하셔야 할 것이며 4월 5일은 정말로 각 투표소로 가셔서 안혜우 후보에게 투표를 하셔야 하는 것은 안혜우 후보를 위해서 투표하는 게 아니고 지금 320명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두 차례 사전구속 영장을 신청해서 정적을 죽이려 하는 이재명을 살리는 길이고 기회자가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3월 31일 4월 1일 사전투표와 4월 5일 재선거에 기호 7번 안혜우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셔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전주 시민들의 위대함을 보여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